기독교 대한 성결교회가 교단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리고 성결신앙으로 하나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새로이 선출된 신임 임원들은 사명을 다해 총회를 이끌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기성은 이날 행사에 앞서 총회장을 비롯한 목사 부총회장과 장로 부총회장 등제 110년차 총회를 이끌어갈 차기 임원들을 선출했습니다. 새롭게 꾸려진 신임 지도부를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성결교단 목회자와 성도들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신임 총회장 여성상 목사는 무거운 중책과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교단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선으로 품고 나아가겠다며 교단을 이끌어온 훌륭한 선배들을 보고 배우며 최선을 다해 섬길 것이라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이어 성경 중심으로 차기 총회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교단 내 모든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총회장,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총회장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